자,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에 이어서 장인의 도전! 오늘은요, 이레일리아 1위 호텐님을 모시고 장인의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소개 하셨지만은 장인의 도전에서 정말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챌린저 800점에서 760점대로 떨어진 이레일리아 장인 호텐입니다. 언제 떨어지신 거죠? 오늘요. 하지만 여러분들,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원 시즌에서부터 계셨기 때문에 호텐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장인의 도전에 또 이제 그 미션을 걸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일반 게임 딱 한 판 합니다. 그리고 채팅 금지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렐리아지 않습니까? 이렐리아고 또 이제 그 탑라인이지 않습니까? 킬당 미션 가죠, 가장 베이직하게. 킬당 미션이요? 네. 킬당 미션 좋죠. 그럼 킬당 신처럼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솔킬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킬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돈미세거든요. 이제 예. 킬 미션 걸리면 잘해요. 아, 그 아까 렌트 봤을 때 킬 미션 주시지. 자, 이번에는 뭐가죠, 룬을? 이번에는 이제 네. 킬을 해야 되죠. 근데 원래 대부분은 이제 PP킬 들어요. 고정이네. 네, 이게 고정이에요. 네, 고정이구나. 1회를 한다 하면은 저걸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드, 미드선 미드 잡혔습니다. 아, 양보하면서 해. 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팀의 멘탈 관리를. 아니, 킬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오래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지. 뭘 양보해, 투 미드 가지 뭐. 이게 일반이에요. 늙엄마. 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플래티넘. 아, 실버. 아, 다이아 3. 와, 아, 너무 높은데? 전부 다 다이아로 도배되어 있는데 난이도 쉽지는 않겠네요, 엄청. 아, 난이도 어렵네요. 네. 다이아 친구들 잘하거든요. 네. 초가스는 이렐리아가 상대할 때 어때요, 난이도가? 아, 쉬워요. 이제 모랑이 초가스한테 좋아요. 이제 아, 퍼뎀이라. 이제 드디어 모랑 마초의 이렐리아의 시초. 자, 호텐님이 드디어 그 템을 쓰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판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판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장인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맛이 있다니까 이게. 강의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강의형식. 이 리신 이 정도 하고 네. 딱 미니언님 거의 만났을 때. 상대 미니언과 우리 미니언 입맞춤 했을 때. 그렇죠. 리시해주고 왔기 때문에 착지 스택 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스택을 먹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어, 부패 먹고 빠르게 정복자라서 괜찮아요. 죽나요 그냥? 네. 아, 이 정도? 어, 드리고 이득 봤어요. 아, 나쁘지 않았죠. 먼저 빼는 사람이 한 대 더 맞거든요. 그렇죠. 이래 찍고 그 스택을 얼마나 쌓고 기술을 하면 될까요? 아, 리신. 아니, 무슨 리신이 벌써 와. 이득기능을 바로 와버리고 피하고. 오케이. 아, 이거지. 아, 이거지. 깔끔하게. 네, 이거 리신이 또 올 수 있죠. 살짝 피하고. 오, 피해주고. 스택 쌓고요. 스택 쌓고. 다 스택. 오! 스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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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싸다! 이제 좀 알려드릴 거 있는데 네. 이게 원래 원거리를 개피 좀 만들어 놓고요. 네. 한 마리를 개피 만들어 놓나요? 아니요, 이렇게 몇 마리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스택을 정복자 스택을 쌓는 다음에 이러면서 하거든요, 원래는. 아, 이런 식으로 때는. 원래는? 네네네. 지금 제가 유리하니까 안 들어오는 건데 아, 안 들어오는 건데 그냥 라인 밀고 W는 약간 라인 미는 용도로도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왜냐면은 때리고 살짝 빠지고.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다이브 가능하거든요. 되나요? 가나요? 어, 야, 섰다 섰어. 와, 섰다 섰어. 테디 가기. 킬 5대 5배 비슷해서 오래 야. 가거든요. 나이스. 얘들아, 금방 됐네. 지금 왠지 초가스 완전 말렸어요. 네, 따봉. 많이 말렸죠. 완전 말렸어. 네. 지금 할 거 없어가지고 지금 네. 계속 따봉하는 건데 할 거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 할 거 뭐 만들어주죠? 네, 이제 갑니다. 아, 이제 만들어주나 할 거? 네, 만들어주러 갈게요. 아, 궁 있죠 지금? 미니언 앞에 또 딸피야. 어, 스택 바로 4스택? 살짝 빠지고 궁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네. 와, 미쳤다. 상대 다이아인데. 아, 일단 맛있다. 안녕. 나이스. 어? 야, 색깔 잘 안 보이나? 빨간색이었는데 분명히. 폭풍까지 네. 나왔어요. 아, 야, 모랑이 진짜 비싼 템인데 금방 나오네요. 아, 지금 금방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 먹을 때 스톤 걸면 맞거든요, 웬만하면. 어, 이렇게 넌 그건 먹을 수 있겠지만은 괜찮아요. 살짝 빠지고 타고 어? 아아아 아, 아. 어? 어?
아니 이거 타고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아 야, 이거 지금 에이스 견제죠? 아 그렇죠. 아 이거 네. 그냥 에이스 견제 아주 맨날해요. 아, 이거 뭐하는 건지 뭐 아 뭐야? 뭐야? 아, 이게 다이아야? 해킹 당했나? 이제 리신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와딩을 좀 깊게. 아, 좀 더 깊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맛집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아, 맛집은 아닌가? 네, 맛집은 아닌가? 약간 엽떡이라 생각하겠네요. 아, 맛은 있는데 매워. 아, 네, 그... 다음날 분명히 약간 설사할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그 마음인가 약간? 그렇죠. 그럼 오겠네. 캐스터 어떤 게 유명해요? 아, 무슨 이지? 아이고 아뭐 뭐지? 아이고 이거 한번 그냥 공 쏠게요. 그냥 잡은 거 같은데 이번에. 아 그냥 큐 타고 살짝 빠지고 오 간단하죠. 와 타고 그냥 오 해보이셨다. 아이 와 죽어 샷다 내려 나를 집에 못 가. 그 정도 아닌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천천히 믿게요. 아 천천히 혹시 좀 키워서 먹는 건가요? 아, 아니죠. 천천히 믿는 이유가 있는데 비밀이에요. 아 어떤 비밀이죠? 오 약간 그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 비밀 소스 느낌인가요? 사실 킬 미션이요. 아 자 어. 여기서 이제 AP가 좀 많으니까 그냥 헤르메스 신발. 어, 마취 가시는 거죠 이제? 네 마취 갑니다. 아. 미니언 개피까지 기다려요 살짝. 기다리고 이제 딱 가가지고 아 미니언의 체력이 진짜 중요하네. 하고 이거 탈 거 미리 해놔요. 와 W로 바로 다 딸피 만들어 놓고 미니언들 이거는 어차피 거리 돼요. 와 미니언 개선이 진짜 네, 중요하네. W는 원래 탑 AD면 이렇게 막 못 쓰는데 네. AP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 피해 감소밖에 없어가지고 네. AP는 초과수한테 막 써도 되죠. 미니언 타는 정도? 네, 네, 네. 이게 또 상대법이 다 다르구나 또. 굉장히 숙련도가 필요한 챔피언이야. 그렇죠. 캐스터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숙련도가 좋으니까. 네. 오늘 대화 중에 가장 또 영혼이 없었던 대화 아닌가. 웃어? 아, 형님. 아 형님이요? 아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아니 가끔 잊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는데. 맞았거든. 야! 궁 맞추고. 오케이. 괜찮아요. 잡았어요. 여유 없게. 살고. 막 타까지. 오. 그리고 스택 관리하면서 다음 놈 올 거 기다리면서. 피음 피음 봐라 달달하다. 여기 뭐 있나? 뭐 있나? 어, 있네요. 오, 있네. 있네. 여기 진짜거든요. 어? 어? 뭐지? 뭐지? 아 독심 출산 아닙니까? 자 일단 7킬을 달성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7킬. 어 초가스가 또 먹으라고 가만히 있네요. 야 안 튀냐? 야 튀어! 튀라고 마체까지 떴어. 이젠 안 돼. 그를 막을 수 없어. 아이 10킬 일로 와.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살짝 피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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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감수 한번 하고 스턴 걸고 어 피했네요 리신이. 막타 우와 피해 주고 막타 아 까비 와 미쳤다. 근데 진짜 피지컬 진짜 미쳤네요. 아 제가 29살 중에 제일 잘해요. 와 아니 피지컬이 와 나왔습니다. 야이 아 좋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그냥 찢어버려 고객님을. 와 초대석에 못 본 걸 다 봤다 이거. 맞죠? 더 볼 수 있었나요? 네. 아 더 벌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제가 또 딜량은 볼까요? 아 딜량 네, 딜량 그래도 한 번만 보고. 아 역시 압도적입니다. 자 8킬이죠? 네 87에 80인가? 일단은 뭐 저희가 장애인 트레스에서 못 본 걸 장애인 도전에서 또 많이 봐서 너무 또 좋았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가라 나가라 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저도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네. 1위가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챌린저인데 안 나갈 수 없다 아, 나왔거든요.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보니까 자극이 좀 되셨군요 이게. 근데 그분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제가? 마음껏 똑같거든요? 아 그쵸.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참
장면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명장면은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아직 코텐님 안 보셨다면 유튜브랑 또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니까 많이 찾아가 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인 초대석과 장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본인의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우와!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